여러분 안녕하세요.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가슴이 아픈 타코야끼 한 분 모시고 왔는데요. 어쩜 좋아. 제목, 예랑이가 대머리예요. 그런데 이미 다 들통이 났는데 그 반짝이는 걸 자꾸 숨기네. 야, 그게 숨겨지겠냐? 원제, 예비신랑이 탈모인 걸 숨겼어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일단 방탈하는 점 정말 죄송한데요. 그래도 이게 저한테는 되게 중대한 사안이라 그래서 조언을 좀 구하고자 이렇게 글 씁니다. 참고로 저는 30살인 여자고요. 현재 기준 약 1년 좀 넘게 만나온 2살 연상의 남친이 있는데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도 다 인사를 드린 상황입니다. 그냥 바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요. 알고 봤더니 대머리입니다. 대머리. 대머리야. 이마에서 정수리 부근이 훤히 다 드러날 정도? 딱 그 정도의 탈모가 진행된 상태였고요.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 제가 이걸 오늘 처음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죠. 지난 1년 동안 진짜 전혀 몰랐어요. 평소 왜 그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정갈한 바가지 머리 있죠. 그렇게 늘 이마를 다 덮고 있는 스타일이라 탈모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. 특히 뭐 바람에 휘날리는 게 싫다며 그 바가지 머리에 스프레이형 왁스를 매일 뿌리며 다녔고 화장실에서 씻을 때도 제가 깜짝 놀래키려고 몰래 들어가면 제가 평소 이런 장난을 잘 쳤는데 매번 화를 냈어요. 머리를 막 후다다다닥 덮는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랬는데 헐 대머리였어.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죠. 제가 연차를 쓰고 남친 집에 놀러를 갔었는데요. 참고로 저희 남친은 지금 재택근무 중이고 제가 연차 쓴 걸 전혀 모르고 있던 상태였어요. 집 근처에서 전화를 해도 안 받길래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사들고 가려고 전화했던 거야. 전화를 안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냥 비번을 치고 들어갔는데요.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곤히 자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모습이 뭔가 귀엽고 또 짠한 마음에 그냥 이마에 손을 올려 머리를 쓱 쓸어 넘겼는데 헐, 이마가 무슨 만주 벌판, 아니 타코야끼야. 마치 그 옛날 일본 사무라이 무사 스타일처럼 노란 피부가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수리 부근까지 다 까져 있었는데 이게 가만 보니 제가 평소 앞머리라고 느꼈던 건 정수리에서 자란 머리카락을 앞으로 내려서 덮어가지고 그걸 다시 스프레이로 고정을 해왔던 거였나 봐요. 그러니까 약간 그 미국 대통령 트럼프 스타일. 이게요 참 말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일단 옆쪽 머리는 구렛나루 위에부터 쭉 비어 있었고 아 그냥 반쯤 벗겨진 타코야끼 같았어요. 아니 이때 솔직히 저 정말 너무 많이 놀래가지고 어디까지 비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했습니다. 여튼간에 일단은 진정을 시키고 다시 현관 쪽으로 갔죠. 그런 뒤에 오빠 나 왔어 이렇게 소리쳐가지고 일부러 못 본 척 그렇게 지나가긴 했는데 제가 소리치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본인 머리부터 정리를 해요. 아씨, 저도 지금 제 기분을 잘 모르겠습니다. 아니 그냥 오늘 본 그거 다 거짓말 같아요. 바가지 머리 정말 잘 어울리고 외모도 준수한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속았다라는 배신감도 생기고 특히 저야 뭐 어찌어찌 넘긴다 해도 나중에 우리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으면 그땐 어쩔 거야. 아 정말 상상만 해도 아찔하고 그 원망 아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. 미치겠어. 이걸 어쩌면 좋아. 그래도 아직은 많이 사랑해서 그런가 머리 벗겨진 걸 봐도 마음이 식은 건 아닌데요. 나중을 생각하면 이건 진짜 자식을 낳기도 전에 먼저 죄를 짓는 그런 기분도 들고 정말 고민이 돼요. 이거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아 물론 코로나 때문에 당장 결혼할 건 아니지만 아 그리고 또 하나 화나는 거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숨기려 했던 걸까요? 저는 대머리라는 사실보다 그걸 숨겼다라는 사실 이게 훨씬 더 실망이고 기분도 나쁘거든요. 설마 식장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숨기려 했던 걸까요? 아이씨, 일단 슬쩍 떠보고 바른 대로 불지 않는다면 뭐 일부러 더 숨기거나 뭐 거짓말을 한다거나
그러면 헤어지는 것도 생각 중인데, 그런데요, 이게 또 한편으로는 아이씨 고작 이런 걸로 헤어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, 아 정말 혼란스럽네요. 저는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? 뒤에 추가 있습니다. 댓글 1번. 암만 그래도 결혼 전에 말을 하는 게 정상이죠. 양심이 있다면. 일단 술 한잔 하면서 넌지시 떠봐요. 그래도 끝까지 잡아대면 그때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십시오. 왜냐?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대머리 말고, 즉 다른 거짓말들도 할 수 있다라는 뜻도 되는 거니까요. 2번. 만약 내가 쓴이었다면 탈모 여부보다 지난 1년 동안 숨긴 사실이 훨씬 더 소름 끼칠 것 같아요. 3번. 쓰니의 말은 아직 사랑을 하니 어쩌니 하지만 이미 파혼을 굳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. 닉네임이 개새야 개새. 엄청 빡친 듯 끌끌끌끌. 하긴 이건 사기니까요. 4번. 속이고 자시고 유전이고 나발이고 뭐고 다 떠나서 뭐 얼굴 체격 조건 아무리 완벽해도 탈모다? 그럼 성적 매력이 0.0001도 안 느껴져요. 절대 못 만나죠. 빈말 아니고 돈 100억을 현찰로 줘도 싫어. 나는 싫어. 5번. 대머리 숨기고 결혼했다가 이혼하는 거 그거요 은근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여자 측에서 대머리인 걸 알았으면 결혼 절대 안 했을 거야 이런 주장을 했고 소송을 가가지고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죠. 6번. 저희 신랑도 M자 탈모인데 예전에 썸 탈 때, 그러니까 사귀기 전에 저한테 이마 다 까고 보여줬어요. 너랑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애도 낳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걸 숨기면 안 될 것 같아. 라며 말이죠.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닥 신경 안 쓰고 만난 건데 그래도 이렇게 먼저 솔직하게 말해주는 모습에 아, 이 사람은 적어도 거짓말로 나를 기만할 일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날부터 바로 연인이 됐고 나중에 결혼도 했죠. 그리고 지금은 딸 하나 낳아서 잘 살고 있는데 혹시 아들이면 어쩌지 하고 쫄리긴 했었어요. 7번. 여기 보니까 남자 욕하는 댓글들 엄청 많은데 이게 왜 사기야? 이씨. 야! 그럼 니들도 성형한 거 다 밝히고 연애 결혼하는 거 맞지? 내 댓글 대머리 까자! 이씨. 8번. 내 전남친 평소 모자 쓰는 걸 엄청 자주 하길래 아 모자를 엄청 좋아하는구나 했는데요. 알고 보니 정수리의 경기장 탈모야. 이거 보자마자 바로 정이 떨어진 거 생각나네요. 지 말로는 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러던데 세상 모든 스트레스를 뭐 지 혼자 다 받았나 봐. 아우 정뚝떨 미안. 9번. 저희 남편 와 진짜 저 그때 깜짝 놀랬던 게요. 결혼을 하자마자 우수수수수 다 빠지는 거야. 그래서 이런 신발 야 이거 사기야 라며 정말 미친 듯이 지랄을 했는데 남편이 조용하게 야 거울부터 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봤는데요. 응? 웬 돼지가 있네. 보니까 남편의 탈모만큼이나 저는 빠르게 쪘던 거예요. 한 20kg? 남편 머리는 20% 남았고. 그래서 쌤쌤 이러고 지금까지 잘 살아요. 뭐 대머리나 돼지나. 추가 댓글 잘 봤습니다.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이해를 하라는 분도 계시네요. 그리고 같이 씻을 때 몰랐냐, 머리 말려준 적 없었냐 이런 질문들 많은데 이런 것들은 남친이 강하게 거부를 했던 겁니다. 부드럽지만 되게 완강한? 그래서 저는 아 불편해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리고 남친이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 뒤로는 굳이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고요. 또 거기다가 항상 수건으로 머리를 말려 있었기 때문에 아 수건으로 뭐 어떻게 말랐나 봅니다. 이마를 덮고 있는 모습 뭐 그런 것만 봤네요. 여하튼 어제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남친에게 탈모가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저에게 그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봐요. 하지만 나를 속였다라는 사실과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. 그리고 어제 그렇게 글 쓰고 또 슬쩍 찾아가 봤는데요. 이 남자 제가 들어오는 걸 보자마자 바로 머리를 푹 숙이더니 허리를 푹 숙이더니 머리부터 내리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. 90도 인사 같은 거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동시에 저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는데 과연 솔직히 털어놔줄까 뭐 싶고 기분이 참 묘했어요. 근데요 이게 뭐 약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떠보는 건지 뭔지
같이 있던 중에 걔 뜬금없이 요새는 탈모인이 엄청 많아졌어. 현대인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다. 등등 이런 소리를 몇 번 하긴 하더라고요. 하지만 저는 이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어젯밤은 그냥 조용히 지나갔죠. 여튼 어쩔까 하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, 야! 나는 네가 대머리인 걸 이미 다 알고 있어. 도대체 왜 말을 안 한 거야? 언제까지 숨기려고? 딱 이렇게 그냥 대놓고 돌직구를 날릴 예정이고요. 그때 반응을 보려고 합니다. 그런 후에 제가 생각한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그때 가서 뭐 결혼이든 뭐든 다시 상의를 해봐야겠죠. 조언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확실한 결론이 난다면 그때 다시 올게요. 고마워요.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또 우리 수많은 탈모인들께서 분노를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.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건 사기라고 봐요. 그러니까 대머리가 나쁘다 사기다라는 게 아니라 숨긴 거. 사기가 뭡니까? 내 개인적인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사기 아닙니까? 그죠? 여기도 마찬가지야. 결혼과 연애라는 걸 하기 위해서 대머리인 걸 숨겼잖아. 아니 그게 왜 결혼 때문에 숨긴 거야? 대머리 자체가 컴플렉스라서 숨긴 걸 수도 있잖아! 이러는 대머리 분이 계실까 싶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이게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. 현실이. 결혼 정보 업체를 가봐요.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대머리면 등급이 최하입니다. 왜? 매칭이 안 돼요. 길 가는 미혼 여성들 100명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. 전부 다 대머리는 싫어합니다. 대머리가 죄는 아닌데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. 그리고 많은 대머리 분들도 현실이 그렇다는 걸 압니다. 그러니까 숨기는 거죠. 내가 이 대머리인 걸 밝히면 이 여자가 나를 만나줄까? 나랑 결혼을 해줄까? 이런 불안감.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숨기는 거야.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, 연애를 하기 위해서 숨기는 거죠. 누구를 위해서? 나를 위해서. 남을 위해서 대머리를 숨기는 건 아니잖아, 그죠? 즉,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위해 숨기는 행위. 그게 바로 사기입니다. 대머리분들 당당하게 밝히세요. 남자잖아. 아니면 아닌 거지 뭐. 뭐 하는 거야, 그게. 확 밀고 가, 그냥. 상남자답게. 감사합니다.